전세장 유관의 위원장으로 넘금고신문사 대표이사이신 최경용 수석 위원장님이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우리 경영계라는 현장 밀착형이 국민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정책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반영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있고 또 이런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병역원의 가장 기본인 증정검사 변천 과정 5월 정도 시작하신 후에 최초 증정검사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 제정으로 제도 취지에 맞는 타깃을 선정하여 안내하고 직업훈련 포털 탐색 방법 및 지원서 발급부터 저력자 취업 지원까지 포괄적 지원자 상담을 실시합니다.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김용숙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토의 주제가 있습니다. 병역 자원 입영 동원 사회복무 계획 조정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병역 자원 분야에서 고객 만족 증병 검사 실시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이것 관련해서 무슨 방안이 있을까 하는 거 이런. 저는 역시 이 고객만이 병역 검사로 신청한 사람들은 만족도 이런 것도 없으려면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딸이 무슨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를 좀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왕에 이미 어떤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런 저기 여러 번 이후에 참석을 받지만 그런 뭐 만족도 조사 같은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한번 여기 이제 병역 자원들이 신청한다는 것을 바로 볼 때 끝난 다음에 설문지를 그런 설문조사 방식으로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근데 이 설문조사를 할 때 흔히 담당 직원이 적당하게 뭐 오늘 좋았던 점은 뭐 오늘 나빴던 점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비전문적으로 하지 마시고 요거를 그 통계학자나 그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그 현장 요쪽 그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좀 전문적인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야 의미가 있지. 지금 말씀하신 설문조사 관련 내용은 저희도 인허부정과에서 주관해서 상반기 하반기 올해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설문조사는 6월 28일 날 이루어졌고요. 조사 내용은 100명, 설문조사 항목은 검사장 환경과 조사 과정과 내용에 대한 문답을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 결국은 환경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만족을 하는 의견을 나타냈고요.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50명에 대해서 그 조사 의견, 여기 검사할 때 불편했던 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각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그 전체 대상자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무슨 뭐 대통령 후보 임기 뭐 이런 거 조사할 때도 그 오차 범위나 있게 돼 있는데 좀 더 많은 숫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역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이 통계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객관적인 설문지 작성을 먼저 하시고 소청뿐만 아니라 원청 주관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 영역, 전문 업체에 맡겨서 영역 저희들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
혹은 대칭별 이렇게 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훈 작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더 그걸 보완을 해서 더 초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식세 근무하고 있는 오종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달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명령청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최군. 예, 서울지방명령청에서는 이제 소송 당사자이기도 했고 또 항소를 했다가 패소를 당한 경우이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진병검사 부분하고 좀 연관을 지어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젊은 입영 예정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역병 이행을 한 그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 최근에 손을 들어준 상황인 거고 지금 서울지방법무청에서는 좀 무리하게 항소를 했다가 패소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대 여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방명부청에서는 진병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현역 입영 대상자와 아닌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구분을 하기가 좀 상당히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전적으로 그 최근 입장이고 저희 법무청에서는 중병전담 의사의 어떤 자문까지 해가지고 항소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면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면제가 아니고 사법으로 해서 공익요원 공부는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멀쩡한데 어떻게 공익으로 가느냐 현역으로 안 가고 또 비근한 예를 들면 신체가 좋은 야구선수들도 현역으로 안 가고 공익으로 간다든지 면제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병무청 입장에서는 그런 그 정당하게 공익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고 법원에서도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정당하게 처분됐다는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업 맞춤 특기병 모집 및 활성화 방안에서요. 그 특기들이 몇 가지나 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취업 맞춤 특기병은 징집하고는 좀 다른데 징집은 병과가 12가지로 되어 있는데 취업 맞춤 특기병은 분야별 세부로 들어가면은 한 300여가지 이렇게 나갑니다. 기획조정 마지막 3.0 실천 방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부 관련해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병무 상담을 기관, 우리 병무청이라든가 이런 가려진 곳에서 하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병무 상담, 병무 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좀 이벤트화 시켜서 병무 행정과 병무 상담의 유연성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민원 주제별로 주기적인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면 의가사 관련 그 다음에는 해외 귀국자 관련 아니면은 건강 관련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정해서 핵심 상담의 날을 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현역 입영 시에 축제를 하고 계신데 그것과 더불어 발전시킨 부분이 현장에 온 부모들도 궁금한 상대도 사실 많으니까 그것에서도 좀 상담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무 전문 상담실은요, 현재 대전에 동무비는 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동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 훈련하는데 훈련비와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받은 사람이 군 제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취업까지 또 보려고 했다는 건 정말 자랑이고 놀라고 뭐 칭찬할 일이고 정말 사회적으로 젊은 학생들한테 이거 제가 만난 학생들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이 훈련비 수당을 지급하는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내 신청에 맞게 요거를 좀 이렇게 전국적인 연구청에서 활성화한다고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또는 고졸자들이 이게 참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의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검사와 친구를 해서 저희 경무청에서 조금 사건은 어떻게 인결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진병 신체 검사를 받은 모든 내용들은 전산에 기록되고요. 전산에 기록된 내용들은 군부대에 다 전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D로 재편집을 해서 이렇게 구조한 심장 질환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저희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